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삼만 보 걷고 산에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버섯을 소출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우리 진짜 처음으로 갔어요. 처음이에요. 우리 이런 버섯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거의 이 네. 언니가 버섯을 알려주겠다라고 원래 버섯은 남한테 안 알려준대요. 근데 우리가 또 누굽니까? 이 축복의 사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게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 주러 갔는데 사실 비가 안 오니까 이게 버섯 시즌 아니에요. 10월 중순쯤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한개 정도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따는 거야 가르쳐 주려고 한 건데 세상에 이게 송이버섯 여러분 송이버섯 진짜 비싼 거 아시죠? 어마어마해 이렇게 많이 있다고요. 이 송이버섯 이큰거 보실래요? 이 크기 이거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놀라는 거 이거 능이버섯이래요. 이게 모자보다 더 커요. 이분이 20년 동안 산을 다녔어도 이렇게 큰 능이버섯 그것도 참 능이버섯 처음 본대요. 세 개를 땄는데 하나 드렸어요 이 언니한테. 아, 진짜, 이런 적 처음이라고, 이렇게 큰 거. 그리고 진짜 이렇게 송이버섯 큰 것도 딴 적이 없다. 이렇게 오래 다녔어도.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20년 동안 다녔는데, 이것도 비안 오는 시즌에 이렇게 딴 적이 없다. 네, 사실이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우리 박사님 뭐 하셨죠? 제가 가면서 그분들의 기대를 하지 예, 말래요. 계속 그랬어. 오늘 저 그냥 한두 개 정도 그니까, 한두 개라 그랬지, 한두 개 그제. 정도 따면은 그걸로 될거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가자 그랬는데 제가 이왕 갔으면은 뭘 따야 그치, 되잖아요. 그래서 그치, 그치. 제가 천사를 계속 불렀어요. 에이, 예. 벗었다, 나 천사야. 버섯을 계속 버섯 저 천사를 야 우리 이거 와가지고 기껏 버섯 따러 시간 왔는데 정말 아깝게. 한두 개 따가지고 가면은 이거는 우리 창피다. 그렇지. 그러면서 천사를 우리 계속 천사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거 천사 파송해야지 이럴 불러가지고 예 때. 천사 언제 천사 파송해서 따먹겠어. 그래가지고 했더니 야 이게 이제 송이버섯이 가장 저건데 진짜. 숨어 있어갖고 예, 찾기도 이게 어려운데. 얼마나 힘드냐면은 딱 숨어 있어 숨어 몰라요. 있어요. 그 볼록한 데 가가지고 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지금 보석 찾는 것 같아, 예, 진짜.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네 그 어제 자기네 그 가족이 그분들은 뭐 송이버섯 수십 년딴 사람들이고 그치. 그리고 어제 간 데는 송이버섯이 유명하다는 데인데, 가장 그치? 많이 나오는 데로 갔대요. 근데 딱 하나 하나! 땄는데 그것도 벌레 먹었어. 그것도 벌레 찍어가지고 왔는데 먹었어. 벌레가 잔뜩 먹어가지고 그거 하나 따왔어. 7천 먹었는 동안. 먹지도 못할 건데 그냥 기념으로 따왔다 따왔다. 그러면서 요즘 지금 너무 시즌이 아니거든요, 시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제가 어떻죠? 우리 어떻죠? 천사가 이렇게 발현되니까, 파송되니까, 이게 이거 보세요, 뭐예요? 이거. 이거, 이게 뭐지? 저 쌀이버섯이라고. 이렇게 쌀이버섯이라고 많아, 이 이렇게 쌀이버섯. 많아요. 이거 이제 된장국 끓여 먹어야지. 그냥 한동안 근데 시장 안 그거 보고 예. 생겼어, 이제, 우리. 그 목적은 이제 송이버섯이었는데 송이버섯도 송이가 이렇게 이렇게 커요, 커요. 이거. 여기 예. 이 모자만하죠. 모자만해, 모자만. 모자만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뭐죠? 능이버섯, 능이버섯. 참 능이버섯. 예, 이거 본적 있으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뱀들 독사가 주위에 있어서 사실 따기도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들어가 보니까 조그만 것들은 꽤 있는데, 이렇게 큰 거는 잘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대박이라고, 달라고, 이게 두 에미꼬가 개 땄고, 이거 하나 땄고. 요것만한 거두개 제가 땄고, 발견했어, 제가 예, 발견했어. 이거 하나 땄는데, 그분이 하나 달라고 달래. 해서, 이런 본 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하나 줬어요. 요만한 거를.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게 참 능이버섯. 능이버섯. 이게 개능이버섯은 많대요. 근데 그건 약으로는 쓰여도 먹진 못하는데 이건 음식으로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네요. 내가 이거 음식해갖고 내일 우리 예, 이거는 남편 에미꼬가 발견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많이 닭 발견했어요. 뭐지? 닭쑥. 닭. 그거 우리 남편 내일 해드리려고요. 이거 닭 넣고 이거 해면 백숙 진짜 맛있다네요. 닭백숙. 아무튼 오늘 수출이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분들이 시즌도 너무 아니고 놀래, 그지?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대. 한 적도 없고 이렇게 전문가예요, 이분들 전문가. 잘될 줄도 몰랐고 너무 놀래갖고 계속 흥분해가지고 계속 그래가지고 얘기해.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면 또 잘난 척한다. 천사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미쳤다 천사를 그럴까 봐. 얘기 계속 불렀잖아요.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얘기도 못하고 우리는 알지. 이 비밀 아는데. 이 이거 비밀 하나님이 아는데. 하신 건다. 그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하시니까 건데. 이렇게 되고 원래는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요런 거 하나 땄으면은 잘 그치. 딴 거예요. 그 감사해라, 사람 이런 애들이 정말. 맞아. 수십 딱 년간 그렇게 기대하고 간 거예요. 왜냐, 시즌이 아니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요런 거 하나 땄으면 정말 잘한 거래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하시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소출할 때가 시즌이 아니라 또 소출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지금 경제가 다 어렵다고 그랬다 시즌이 아니잖아요. 풍성한 시즌이 네.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 뭘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천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께 풍성한 천사 파송합니다. 봐주세요. 예, 예. 받으라, 받으라, 받으라. 풍성천사, 풍성천사, 풍성천사. 우리를 어번던트게 하는 천사를 여러분에게 파송합니다. 특별히 엄지 딱 좋아요 하고 누르시는 분들 파송됐습니다. In Jesus' name. 아멘. Amen.